조금 크게. 지금 보면 성기 선생님이시 사랑가라는 시 여러분들 안고 잠깐 펼쳐보실까요? 제일 끝 페이지에 있고요.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. 가사를. 하늘의 도둑실 뜬구름다리. 내 가슴에 박혀. 내 가슴에 박혀. 구멍을 내느나. 구멍을 내느나. 나는. 나는. 그 서러움 때문에. 그 서러움 때문에. 눈물 흘리네. 눈물 흘리네. 다리 휘영청 밝으면. 다리 휘영청 밝으면. 내 서러움을. 내 서러움을. 가져갈 것 같았는데. 가져갈 것 같았는데. 나는 이 밤을. 나는 이 밤을. 님 기다리며. 님 기다리며. 지새우네. 지새우네. 네, 그 다음에 이게 땡땡에서 도돌이표에서 앞으로 다시 갑니다. 그 다음에 2절을 부르시면 돼요. 2절은 두 번째, 첫 번째 마디, 두 번째 마디, 세 번째 마디, 네 번째 마디, 21 마디 있죠? 거기에 밑에 창 너머로 있잖아요. 네, 그래서 도돌이표로 가셨다가 뒤로 갈 때는 창 너머로 고기를 부르시면 되세요. 자, 다시 한번. 하늘에 두둥실 뜬 보름달이. 하늘에 두둥실 뜬 보름달이. 내 가슴에 박혀. 내 가슴에 박혀. 구멍을 내누나. 구멍을 내누나. 나는. 나는. 그 서러움 때문에. 그 서러움 때문에. 눈물 흘리네. 눈물 흘리네. 다리 휘영청 밝으면. 다리 휘영청 밝으면. 창 너머로. 창 너머로. 비춰온 달빛 보고. 비춰온 달빛 보고. 입을 그리다가. 입을 그리다가. 밤새 덮고. 밤새도록. 눈눈 세웠네. 눈눈 세웠네. 그 다음에는 바로 옆에 이라고 되어 있죠? 네. 그쪽으로 넘어가서 나는으로 가시면 됩니다. 나는, 나는. 나는, 나는 이 밤을, 이 밤을 밤새도록, 밤새도록 뜬 눈, 뜬 눈, 뜬 눈, 뜬 눈, 뜬 눈 세웠네. 뜬 눈 세웠네. 네. 곡이 참 좋죠. 네. 네. 사랑가. 여러분들, 이렇게 삶을 지내실 때 이 사랑가를 누군가에게 들려줄 수 있는 날이 꼭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저희가 한번 이 곡을 이렇게 불러볼 건데요. 자. 자, 여기 보면요. 귀를 조금 세워보시면, 따다단, 따단, 딴, 딴, 따단, 딴. 벌소리처럼 샥 소리나가 들리셨어요? 그때 들어갈 거예요. 다시 한번 제가 길잡이 해드리겠지만 하늘 여기에요. 네, 이렇게 같이 들어갈 거예요. 자, 저희가 이렇게 매번 문학회 때마다 이 곡을 함께 하시면서 선생님의 곡이 이 곡 말고도 여러 곡이 있습니다. 그래서 계절에 맞게 우리 함께 곡을 이렇게 배워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으니까요. 여름에 만든 사랑과 함께 들어볼게요. 따단, 딴, 따다다단. 시작! 하늘에 두둥실 뜬 보름달이 내 가슴에 박혀 구멍을 내 누나 나는 그 서러움 때문에 눈물 흘리네 다리 휘영쳐 밝으면 내 서러움을 가 지새우네.
박혀 구멍을 내누나.
자, 이 오늘 배우신 곡, 성규석 박사님의 사랑가 라는 곡이었고, 이거는 어떤 장단이었죠? 그렇죠. 문거리 장단. 이 노래를 할 때는 앞으로는 약간 들썩들썩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, 그 다음에 이 곡을 만들어주신 우리 이병욱 작곡가님도 함께 좀 생각해 주기로 해주세요. 네,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.